다음은 포토뉴스입니다. 오늘 에픽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사진은 동화 속 그림 같은 공간입니다. 이 형형 색색의 꽃들 사이에 건물 하나가 보이죠? 이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이곳은 장수 누리파크 안에 위치한 장수 밥상입니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수 누리파크에 건강한 식당 장수 밥상이 문을 여는데요. 장수 시니어 클럽 소속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돈가스, 소바, 또 순두부찌개 등 건강식으로 메뉴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이곳에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에 대한 배려가 보이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방도 만들어졌는데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나들이를 갔을 때 이런 공간이 또 얼마나 간절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장수밥상은 15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는데요. 7월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또 8월 이후로는 주말까지 영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픽이었고요.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세계 도시 전주 곳곳에 들어선 특화 도서관을 버스를 타고 둘러보는 여행 프로그램이 구성됐습니다. 오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하니까요.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진안군 마령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수군 번안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혹서기를 대비해 하천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포토뉴스였습니다.